지금부터 윈호텔에서 용쇼와 나무쇼 보는 곳, 그리고 분수쇼 보는 곳까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여기 프레지던트 있잖아요. 프레지던트 호텔 옆에 맞은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타월드 호텔 있잖아요. 그리고 마카오 오시면 또 한번 가보셔야 할 리스바 호텔이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이렇고요. 이제 들어가서 나무쇼와 용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 나오죠? 네, 카지노도 이렇게 있고, 여기 카지노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이쪽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용이 튀어나옵니다. 이번에는 분수쇼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쇼 보러 가는 방법 쉽습니다. 여기 용쇼 보는 데 있잖아요. 이 길을 쭉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길, 여기 IWC 있죠. 여기를 이제 앞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묵는 사람들만 이렇게 카드를 찍고 저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가 사진 찍기는 그래도 좋거든요. 가시면서 이렇게 이쪽에서 사진 한번 찍고 분수쇼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낙타도 있고 저 앞이 수영장이에요. 저 앞에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프런트 데스크도 있고 자, 이렇게 하면 문도 다 열어줄 거예요. 대우받는 느낌이죠, 이러면. 자, 이렇게. 네, 땡큐. 신경도 안 쓰네요. 자, 저렇게 포즈 취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가 아닌 정면에서 찍겠습니다. 정면으로 가셔야 사진이 잘 나옵니다. 저기 보이시는 리스버 보이시죠? 브랜드 리스버. 저쪽도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스탠리오의 소장품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정면인데요. 네, 정면에서 와서 사진 찍는 게 좋으신 게 일단 뭐 정면이니까 분수를 더 제대로 볼 수도 있고 일단 이게 그늘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는 항상 여기 그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사진 찍으시고 저쪽으로 사진 한번 찍으시고 이쪽으로 사진 찍으시고 이렇게 위로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이렇게 분수를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금방 분수가 시작할 겁니다.